KB 손해보험. 일단은 간호간병 네, 60일 신설이 되었어요. 거의 30일만 됐다가 60일 됐고요. 그 다음에 180에서 30일 빼고 60일. 일반병원 16만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리고 0세부터 35세까지 그대로 가고 16세에서 35세 다 건강하다. 보험료 26%, 29% 할인됐어요. 네. 그 계정 최대 9번 주는 암보험 유병자도 하지만 전이가 안 되죠. 이게 전이가 돼야 돼. 전이가 아니 간편함 방금 전에 롯데처럼 간편 암보험에도 9번 주는 게 탑재가 되면 뭐해. 훈구처럼 전이가 돼야 좋은 거죠. 전이가 되면 많이 팔겠구만. 네. 전이가 안 됩니다. 유병자 보험도 KB가 업계 1위다. 유병자 보험 매우 저렴했죠. 간호간병 180일 일반 병원도 가능해요. 그 종합병원도 가능하고 업계 유일하게 간호간병 60일. 타사는 다 30일밖에 안 돼요. 180일이랑 30일이랑 콜라보로. 근데 60일이 탑재가 되었다. 네. 자, 추석 전에 최대 9번 맞는 통화 암진단비 355. 근데 전이하면 안 되잖아. 이거 원발암 기준이잖아. 한번 진단받고 다 다른데 전이가 되지 원발은 거의 다 안 돼요. 전이가 안 되기 때문에 탈락. 심도별 최대 5번. 통합 뇌질환. 그러니까 5번까지 나오는 뇌질환, 심장질환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세 번째 암통을 일단 유병자가 탑재. 뭐 또 나쁘지 않아요. 간호간병 60일.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 암보험 9번 주는 건 주겠는데 두 번, 세 번은 전이암일 때도 가장 보장을 받아야지 전이암 안 되고 원발암만 되면 이거는 의미 없다. 쓰레기다, 쓰레기. 네. 자, 오텐텐. 일단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그래서 오텐텐 10년 고지. 아, 나는 3, 4년 내고도 고지가 뭐 헷갈려 죽겠구만. 뭐 6년, 7년 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KB 관계자에 의하면 고지상은 5년이고 건강보험 공단에도 5년치밖에 기록을 못 하거든요. 5년치밖에. 그 6년, 7년은 솔직히 못 쫓아가요. 조사를 못 해요. 그럴 수는 있겠죠. 3년, 4년 된 사람들을 고지에 꼬리를 꼬리 물어서 6, 7년 된 것도 고지를 해가지고 일단은 뭐 그 병원 가가지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고지 의무가 위반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찾을 수가 없어요. 판매율 53%. 네. 자, 오텐텐 KB 29%까지 할인은 받을 수가 있고요. 뇌혈관, 심혈관 저렴하고 상해 질병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실손보험에서 급여 부분은 보장이 안 되고 비급여만 되잖아요. 급여 부분이 영수증을 모아서 병원비나 약국 영수증 모아서 한 달에 1년에 100만원이다. 그럼 100만원 나가고 200이다. 그럼 200만원. 실손보험 외에 정액 지급해서 진단비를 준다는 겁니다. 간호간병 30일 없어지고 60일. 근데 솔직히 간호간병 있으면 좋아요. 근데 중복가입을 이제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중복가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잘 나오고 높은 한도로. 근데 잘 아시겠지만 간호간병 뭐죠? 간간통 간호간병 통화 입원 일당이잖아요. 입원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암, 뇌, 침 진단받고 수술해도요 요즘에 3, 4일 입원하고 다 통원 시켜요. 다 통원. 근데 간호간병 입원은 나일로 환자죠. 교통사고 단순 염좌 이런 사람들은 간호간병 입원 입실이 안 돼요. 진짜로 중대한 수술이나 아니면은 입원 수술한 사람들만 간호간병이 입원하지 거의 교통사고 환자들은 입원을 안 시켜줘요. 60일 이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솔직히 3, 4일 입원하지 180 이것도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이거 다 입원 안 한다니까요. 중대질병 걸려도 3, 4일 입원하고 다 통원하지 의미가 없어요. 입원을 해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간호간병 두 달을 입원할 수 있잖아. 입원 못한다니까. 아, 생각해보세요. 2주 이상 입원한 사람도 있어요. 교통사고도 거의 3, 4일 하지. 근데 교통사고는 간호간병 입실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간호간병 할 때 60일이 나왔다. 저는 뭐 신상품 알려줘야 되니까 60일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호간병 두 달에 입원할 수 있잖아. 뭔 소리야. 입원 못한다니까.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아, 당신 진짜 얼굴 목만 있어가지고 입원 못해. 두 달. 네. 근데 나왔으니까 그냥 설명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4세대 뇌질병 진단비. 자, 3세대는 뇌혈관 진단비인데요. 4세대 뇌질병 진단비가 탑재가 되었어요. 뭔지 한번 볼게요. 3세대는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있죠. 4세대는
뇌전증이 있어요. 그리고 일관성, 뇌혈성, 발작성 요렇게 있다. 그래서 기존의 뇌혈관 진단비에서 뇌전증과 일관성, 뇌혈성, 발작증이 같이 포함이 됐다. 뇌전증 요즘에 좀 은근히 많이 걸리긴 걸려요. 그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4세대 말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여기서 또 다른 거 나중에 플러스 5세대가 나오겠죠. 다른 것도 플러스하면. 네. 소멸되는 뇌혈관, 계속되는 뇌질환. 그래서 3세대는 뇌혈관 진단비 이렇게 한 번 받고 끝나지만 4세대는 각각 또또 암처럼 각각 진단 질병 코드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소멸되지 않는 통합암 진단비. 그래서 구암 진단비와 신통합암 진단비.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 통합암 진단비. 부위마다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 옛날에 암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지만 신통합은 부위마다 최대 9번까지. 그래서 계속 근데 보험료 차이도 별로 안 난다. 사관님 쉬엄쉬엄 방송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위에 사관님 알겠고요. 에이브릴 라비님 88 암보험 비갱신인가요? 네, 비갱신 갱신형 다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150만 너무 비싸더라고요. 훈구가제 맞아요. 좀 비싸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고요. 미라크니 없는데 가입하기 힘들군. 고고당 탈락이라니. 맞습니다. 근데 9월달부터는 좀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가입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9번 주는 암보험 내용은 좋아요. 하지만 훈국이나 롯데처럼 림플 전이암 C7780 전이암은 보장을 안 해줘요. 전이암 된다고 해요. 전이암 된다고 문구가 있겠죠.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네. 말만 9번인지 9번 아, 못 줘요. 또 다른 부위에 원발암은 보장받기 힘들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확률이 8% 미만이라고 92%는 또 다른 부위에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전이암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당시 유병자 상품 15% 20% 저렴하다. 자, 불타는 청춘님 상해 후유장에도 보험사가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데 질병 후유장에는 거의 보상받기 힘든 맞아요. 이거는 보험 청구한 사람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금쪽같은 희망플러스 건강보험 좋은 이유 35세까지 뇌혈관 허혈성 11대 납입 면제 금쪽 히플 10대 납입 면제 금쪽 자녀 10대 10대는 뭐냐면 상해 질병 50% 암 뇌혈관 허혈성 양성 뇌종양 외상성 뇌손상 뭐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보장받기 힘든데 이건 뭐 아 근데 케미는 제가 봤을 때 좀 웃기네요. 아니 9번만의 암보험도 전이암 빼놓죠. 이 10대 납입 면제도 뭐야 암 뇌혈관 허혈성 빼놓고는 뭐 양성 외상성이 보장받기 힘든 것들만 차라리 DB 손해보험처럼 기타 부정맥 납입 면제 넣었으면 정말 좀 더 좋았겠네. 케비가 왜 산으로 가네 점점. 어깨 유일하게 간호간병 60일 한도. 아니 입원 하기 힘들다니까 30일 60일 이게 뭐가 중요해. 어깨 최초 통합 뇌질환 이건 뭐 나쁘지 않아요. 입원은 I49 부정맥 1,000만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DB는 2,000까지 되니까 네. 3대 진단 이거 넘어갈게요.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시행. 네. 이거는 타사도 좀 많이 나왔죠? 네. 간호간병 60일 넘어가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교사처 선지급, 벌금 자동차 선지급 뭐 나쁘지 않아요. 뭐 펫보험도 뭐 딴 데처럼 뭐 펫보험도 뭐 나왔는데 강아지에게 중요한 슬개고 탈구 맞아요. 근골격 질환 이런 건 다 실손 보상으로 보험금 지급을 해 준다. 자, 한가위 일단은 한가위 9월 마지막 주에 있죠.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